음악의 생리 안녕하세요. 저게요, 암호인가? 크크. 비둘기들이 많이 있네.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쪼여져? 잠깐만. 됐다. 비둘기들이 많네요, 여기. 네, 야마하고 있습니다. 방금 켰어요, 방금. 안녕하세요. 철산역에서 포스트코까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철산역 지금 와 있는데요. 제가 철산 상업지구 쪽 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걸어와가지고 포스트코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살짝 걱정되는 게, 안녕하세요. 살짝 걱정되는 게, 포스트코 유튜브에서 쳐보니까, 네, 안에서 촬영한 사람이 몇 분 없더라고요. 다 그것도 개인 방송 촬영이 아니고, 그냥, 네, 자기 아들 찍은 막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설마, 네, 방송이 안 되는 거 아닌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일단 무작정 가는 거예요. 소리 잘 들리죠? 오, 야. 오. 여기 잘 들려요? 오, 깜짝이야. 디오. 사람이 없다고요? 예, 아, 방금 켰어요, 방금. 방금 켰어요. 방금 켰습니다. 후, 구구! 와, 비둘기 날아가네. 와, 밖에 진짜 살인적이야, 추위가. 미쳤어요. 괜히 오늘 야망한다고 했어. 짱 추워. 제가 올해, 네, 좀 추웠던 거 거의 한, 제가 올해 추위 느낀 거 거의 한 탑3 안에 드는 것 같은데요? 엄청 추운데, 지금? 아, 또 역광이어가지고 또 안 보이네, 채팅창이. 아, 뭐 이 시간에 취침 시간 아니냐고요? 제가 오늘 저 일찍 일어났어요. 야방 키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광명 경찰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명 경찰서. 아, 시원하다. 근데 저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롱패딩 입고 있어.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뻔했어. 그나마 좀 낫네요. 여러분들 다들 아침은 드셨습니까? 드시고 방송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직. 거의 가가지고 맛있는 한 끼를 먹으려고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롱패딩 입으니까 자루 씌워놓은 것 같다고요? 네, 코스트코 저 회원증도 있어요. 회원증도 있고 가본 적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방송 촬영이 되는지 모르겠네. 경찰서 앞이다.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광명의 치안은 내가 책임진다. 초딩이랑 얘기하고 있죠. 오, 수지다. 코스트코 회원, 네, 친구비만 주면은 알아서 해줘요. 코스트코 친구비용 한 3만원 주면은 해줍니다. 자, 근데, 네, 잠깐. 코스트코 회원증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펼치르기님, 안녕하세요. 파타. 와, 이거 손 그냥 내놓으면은 그냥 얼어 죽겠는데?
엄청난데요? 밖에 진짜 엄청 추워. 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봐요. 손 벌써 빨개지려고 하고 있어, 지금 살짝. 손 벌써 빨개지려고 하고 있어. 조심해야 돼. 지금 철사녀 머리 깎고 지금 바로 방송 킨 거거든요? 머리 깎고 바로 방송 켰는데, 일단은, 지금, 네, 철산 상업지구 쪽에서 이제 하안동 쪽까지 가서, 하안동에서 이제 소화동까지 가고, 소화동에서 이제 KTX역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또, 네, 코스트코까지 가야겠죠? 추운 날은 떡진 채로 눕는 게 좋다고요? 아우, 내가 10,000원 줄 테니 나한테 깎아달라 하지. 아, 괜찮아요. 네. 깎아달라고 안 해도 됩니다. 이쁜, 네. 이쁜 사람이 깎아줬어요, 이쁜 사람이. 이쁜 여자가 머리 감겨줬습니다. 깎아주고. 아유. 거기 프로들이 하잖아요, 프로들이. 탈출기님 프로세요? 이거 제수처럼 나왔어, 어떻게. 제수처럼 나왔어요, 어떻게 이거. 저에 가자마자 사진 찍었는데, 네, 제수처럼 나왔어요. 아무 박정호 사귀었으면 좋겠더니, 안녕하세요. 나도 가이즈 프로라고요. 진짜요? 프로야? 코스트코 PD 할인 있냐고요? 없겠죠. 아, 근데 머리 되게 짧게 깎았어요. 한 달 반 동안 안 깎으려고, 네, 머리 짧게 깎았습니다. 되게 안 바뀌네. 밖에 못 나오는 헤어로 만들어준다고요? 월요일 아침에 한산하구만. 코가 빨갛다고요? 아니, 뭐, 지금 추위가 추위다 보니까 조금, 네, 코가 빨개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성해병원 앞이에요. 금방 가겠다. 제가 예상하는 시간 2시간이거든요. 거기까지 걸어가면은 대략 2시간 정도 걸릴 거라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자, 11시 한 19분? 지금 한 8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8분 9분 지난 것 같거든요. 얼마나 걸리는지 봅시다. 11시 한 20분에 켰다고 치고 얼마나 걸리는지 볼게요, 걸어가지고. 네, 꽤 멀어요. 네, 배터리 만당으로 채웠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역시 아침에는 용기가 필요해.
피자 엄청 맛있게 먹으려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일어나가지고 물만 마셨습니다. 물만. 밥을 굶은 상태에서 2시간을 걷는다고? 맛있게 먹으려고요. 제가 워낙 먹는 양이 적어가지고, 네. 이렇게 막 한, 어제 한 4시인가? 어제 4시인가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아직. 어제 4시인가에 밥 먹고, 그 뭐냐, 토스트 하나 먹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입술에 침 좀 바르고 달리냐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이거 들고 다니니까, 와, 저 미친놈 뭐지? 그러면서, 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웃어서 그런가? 네, 근데 저번에도 걸어갔었어요. 준이님이랑 같이. 네. 아니, 보니까, 그, 네이버에서 길 찾기 검색해가지고, 보니까 철산역에서 코스트코까지 1시간 45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노인네들 걷는 것도 아니고 1시간 45분이 걸려. 그러면서, 저하고 준이님 직접 한번, 네, 가봤어요. 직접 한번 가봤는데, 거의 한 1시간 30분? 그 정도 걸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좀 빨리 걸으면 1시간 20분 안에 갈 것 같긴 한데, 길을 헤매거나 아니면은, 네, 잘 못 찾으면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쪽에 길이 없어요. 네, 길이 많이 없습니다. 좀, 뭔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야, 허허벌판. 명패 어디다 놔뒀냐고요? 잠깐만. 명패? 아, 추워. 잠깐만요, 명패 어디다 놨지? 내 명패 어딨어? 아. 아니요, 있어요. 에이, 고래데스. 끼끼끼끼끼끼끼끼. 내가 광명의 루키 와무다! 오, 여기에 또 산책로가 있네. 산책로 걸으면서, 산책로를 걸으면서 한번 해야 되는데, 뭐냐, 얼을까봐 지금 물을 안 쳐놨네, 저기다가. 이렇게 물 흐르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안 쳐놨네요. 오늘 그나저나 진짜 엄청 춥다. 이거 산 올라갈까? 그거 걸고 다니라고요? 아이, 싫어. 안 걸고 다닐 거예요. 안 걸고 다닐 거예요. 이거, 네. 지금 걸고 다니기에는, 이거 지금 걸고 다니기에는 진짜 너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 이걸 걸고 다니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좀 이따 상황 봐가지고 걸고 다닐게요. 일단 상황 봐가지고 걸고 다니겠습니다. 필 받으면은 걸게요. 별거 없네, 여기? 빨리 이쪽으로 가자. 야, 아침에 나오면 문제점이 이거야. 아침에 나오면은 채팅창이 안 보여. 너무 밝아가지고 채팅창이 보이질 않아요. 그 뭐냐, 소화동 쪽으로 걸어가는 게 역광이어가지고 채팅창이 보이질 않아.
네, 오늘 영하 8도. 근데 좀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더 추운 것 같아. 회사원들 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저는 차가 없습니다. 저 장롱면허에다 차도 없어요. 네, 걸어서 갈 거예요. 네, 걸어서 가죠. 아니, 솔직히 여기서 바로 코스트코까지 가는 버스가 있긴 하거든요. 버스 타고 가면 뭔 재미야? 걸어가야지. 버스 타고 가면 뭔 재미예요? 버스 타고 가면 한 30분이면 가. 근데 걸어가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 정도 걸릴 거예요. 저번에 걸어서 가봤거든요. 여기 어디지? 나 이쪽으로 거의 안 와봤는데. 아, 그래, 여기 망나뇽 잡으러 왔던 데구나. 여기 거기야. 맨 처음에 제가 포켓몬고 할 때 여기 망나뇽 떠가지고 방송하다 말고 뛰어나와가지고 여기 올라왔거든. 산 탔거든요. 새벽 4시인가? 새벽 4시인가 그때쯤에 여기 산 타니까, 여기 산 올라가니까 막 핸드폰 불빛이야. 저기 산 쪽에서 엄청 비치는 거예요. 이 앞에도 사람 엄청 많이 있고, 저 위쪽인데. 이제 차도 후원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가지고 엄청 뛰었거든요. 엄청 뛰었는데 결국 못 잡았어요. 다른 사람 잡아가지고 막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못 잡았어. 늦어가지고.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뭐야 이거, 뭐 전기 감전의 위험이 있대요. 뭐지? 전기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와, 이거 뭐 툼레이더나 이런 거였으면은, 게임이었으면 저거 타고 올라갔을 텐데. 벽 타고. 벽 타고 올라가기. 네, 알겠습니다. 탈출기님 좀 이따 들어오세요. 네. 천천히 들어오셔도 됩니다. 오늘 어차피 갔다 오는데 최소 내 방송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천천히, 네. 일 보고 오세요. 마부 광명충. 아, 좋아. 여기로 가는 거 맞겠지? 그냥, 근데 걸어가다 보면 아마 소화동 나올 거예요. 소화동까지만 가면은 거기서 기아자동차 있는데, 기아자동차 공장 있거든요? 거기 지나가지고 가면은 금방 도착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본 기억이 딱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잘 찾아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긴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네? 신호가? 신호 고장났나? 안 켜놨나 오네 신호를? 아파트 입구여서 그런지. 네, 안녕하세요 핵사인이. 안녕하세요. 뭐야, 여기 우리 집 앞이잖아. 뭐야, 우리 집 앞까지 왔네? 잠깐만. 저기로 가면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방향 쪽으로 가면은 코스트코 쪽으로 갈 겁니다. 뛰어야겠다. 택시 타라고요? 무슨 피자 드실 건가요? 네? 무슨 피자요? 아무거나 보고 정해달라고 하면 되지.
피자 자체가 몇 개 없어요. 피자 자체가 몇 개 없어요. 안 보여. 함군 닮아간다고요, 함군? 코스트코 회원비 한 3만원인가? 4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1년에? 그 정도? 쿠키 300개. 쿠키 300개에서 400개 살 겁니다, 아마. 네. 쿠키 300개에서 400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막 갔는데 막 작년 거라고 막 회원 막 사라진 거 아니겠지? 친구비 다시 내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죠? 작년에 만든 건데? 코스트코 회원증? 와, 소나무 크기 봐. 미쳤어. 굵고 큼직하고 기네. 아유, 벌써부터 배고프면 큰일인데, 이거.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여정이 먼데, 생각보다. 아, 푸드코트 들어갈 때는 회원카드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그 뭐냐. 마지막에 결제할 때 보여주면 돼요. 결제할 때라. 그러니까 결제할 때만 보여주면 돼. 푸드코트 들어갈 때는 회원증 필요 없고요. 그냥 먹을 수 있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촬영이 되냐 안 되느냐야. 이 개인 방송 촬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한 다음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입국컷 당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입국컷 당하면 어떡하지? 에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공원에서 먹으라고요? 아니, 촬영이 안 된다고 내쫓을 수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해봤는데, 그 뭐냐, 안에서 찍은 게 몇 개 없더라고요. 안에서 찍은 영상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촬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입구서부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촬영하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찍은 사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찍은 사람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게 허락을 받고 찍은 건지 그냥 찍은 건지 몰라가지고 그게 살짝 문제네. 9컷씩 낸다고? 저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아니요, 거기서 바로 먹습니다. 먹방 할 거면 거기서 바로 먹어. 거기서 바로 먹어요. 저 지금 어제 4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저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 나 좀 이상하게 온 것 같다, 길을. 코스트코 피자 큰 걸로 살 거냐고요? 거기서는 이제 조각으로 판매를 해요. 조각으로 판매를 하니까, 일단, 코스트코 피자 하나 먹고, 그리고 치킨 베이글이나 아니면 불고기 베이글 하나 먹고, 그리고 콜라랑 같이 해가지고 먹고, 그러고 한 다음에 이제 코스트코 피자 큰 거 한 판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다 같이, 오, 이씨! 이래야죠. 불고기 베이크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피자도 먹고 불고기 베이크도 먹어.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시켜놓으면 다 못 먹는 거 아니야? 개드럽네, 혓바닥. 죄송합니다.
빨리 피자가 눈에 아른거린다. 빨리 가야겠다. 여러분들은 뭐냐 아침 드셨죠? 다들 드시고 이제 점심 준비하고 계신가? 지금쯤이요. 이제 한참 점심 만들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아니면 사먹으러 나갈 때 그때쯤인 것 같은데. 네, 이모티콘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파타파타. 아, 여기 사람 아무도 없다. 야, 좋다. 여기 사람 아무도 없어. 아, 너무 좋아. 크게 떠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먹고 또 걸어올 거냐? 아니요. 미쳤다고 또 먹고 또 걸어와요? 걸어 안 가지. 버스 타고 가야지. 갈 때만 걸어가는 거지, 올 때는. 네, 버스 타고 가야죠. 아, 괜찮아요. 지금, 네, 이렇게 또, 롱 패딩 입었습니다. 아, 근데, 콧물 나오네. 추워가지고. 네, 평화로워요. 광명은 지금 평화롭습니다. 아주 편하네. 아, 오늘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방송 끄자마자 살짝 잠들었다가 깨가지고 뒤척거리다가 한 5시? 5시 반? 5시 반쯤에 잠들었어요, 제대로. 잠들어가지고 9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머리 깎고 그러한 날 방송 킨 거거든요. 광명에서 판교 하루면 간다고요? 그래요? 뒤에 가던 사람 쳐다봤다고? 난다 난다! 뒤에 가던 사람이 쳐다보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어, 이거 뭐야? 뭔가 신기한 게 있는데? 이거 뭐지? 겠죠?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지? 이거 뭐지? 예, 네, 매연 잔뜩 먹었는데 저런 거 먹으면 안 되지. 가자. 토핑이라고요? 버찌 아니야, 버찌? 크랜베리? 이런데 크랜베리가 왜 있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왜 이런 이렇게 길 앞에다가 세워놓은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나무들이나 아니야, 이런 나무들이다. 와, 소나무 왜 이렇게 커, 이거. 이런 나무들 왜 다 감나무, 막 사과나무 이런 거 걸어놓으면은, 이런 걸로 갖다 도배놓으면은 사람들도 먹고, 네, 모두가 행복하게 식사를 하면서 지낼 수 있을 텐데. 은행나무나 이런 걸 걸어놨을까?